아깝다 진짜. 와 어떻게 두 장 남냐. 와 씨. 엿 먹이는 것도 아니고. 아 도시락 먹고 끝내자 그러면. 도시락. 형은 노래방 설치하러 가야 돼. 방송했어. 아 이거 같이 먹고 가요 형 일단. 아니 나 노래방 설치를 지금 해. 난 그럼 누가 팻말 먼저 갖다 놔서 안 된다. 아깝다 진짜. 아. 아, 나 저거 진짜 낚시 아닌 줄 알고 씨, 마지막 희망 본 거였는데. 아. 좋았어. 어쩐지 이름이 씨바 성은이더라고 씨. 아. 와, 아니 존나 아까운 게 중복 때문에 그래. 중복 때문에. 와, 씨바 중복 아닌 것도 맞아. 어, 후원 드린다고 연락 왔었다는데? 뭐 아니라며. 아니, 다른 분. 아, 와, 뭐야, 별풍선. 키리네? 모르겠어. 아이고야, 우리 아, SSS 형님, 100개 정말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기다려보세요, 일단은. 어, 이거 진짜 근데 이거, 불 아닌 것 같아. 레전드다, 그러면. 아이고. 형도 근데 캐릭터 산다고 연락 왔던 사람들이 불어 아닌 것 같은 게 겁나 많았거든? 근데 다 불어. 나 밥이나 먹자. 그거 체크해봐. 어, 아, 이게 원래 저번에도 해주신다고 했었는데, 그때 얘기가 안 됐었대. 아. 넵튠 서방님이라는데, 아, 구라야. 씨발, 나도 씨발, 후원해준다, 구라. 자, 일단 먹자.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 수고했어. 노래방 많이 합니다. 형, 너무 수고했어, 진짜. 아, 형, 고마워. 아휴. 아, 도시락 진짜 와, 이게 뭐야. 와, 이게 뭐라도 하나, 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 그런지. 와, 이렇게 맛있는 게 왔냐? 들고 갈래? 아니야. 나 비거, 야, 비거 직원 대신 하자요. 언제 할 건데요? 몰라, 내가 따로 카톡 줄게요. 지금 저한테 카톡 주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아이폰 충전기가 없어요, 형님들. 진짜 후원이시면 저한테 연락하지 말고 키린에다 연락해 주시면 키린이 저한테 연락할 거거든요. 키린에다 카톡을 보내시면 돼요, 형님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아이고야. 물이 이렇게 많이 부는 거야? 오, 떨어져가지고.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도시락은. 와, 이거 못 먹겠네, 너네끼리. 먹고 가. 빠르게, 조금이라도. 근데 거기 와가지고 애들이 빨리 설치해놔가지고. 빨리 먹자, 그러면. 세팅해보자. 이거, 이거 대충 아무거나 섞어가지고 빠르게 먹자. 어차피 못 먹어. 아까 피자도 먹어가지고. 올리고자. 상 어딨어? 지하 돌아가시 먹을래? 왜? 여기 말 걸면 안 된대. 말하는 순간 미션 실패래. 동네야, 이거 한 번만 도와줘. 오케이, 오케이. 아, 뭐, 자꾸 뭐 도와주신다 하는 분들 있긴 한데. 배터리가 없으니까 주작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아. 마이크. 어, 마이크. 아니, 그냥 이렇게 들고서 먹어. 도시락인데. 여기다 같이 먹게, 창현이 형이랑 먼저. 들고서 먹으면 되지. 뭔 상이야. 저 들고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 아니야. 오대 오빠가 원래 니들이만 그러는 거지. 뭐 말은 해도 되나 본데? 올려봐. 아, 이거 누가 보내주신지 모르겠지만 잘 먹겠습니다. 어? 이거 100개 쏘셨는데 후원해주신다는 분이? 아, 형님, 일단 매니저 드릴게요. 아, 형님, 진심이시면, 매체에 저희가 키린 연락처 보내드릴 테니까 키린에 연락하셔서 욕릴 거라고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아니, 전화번호로 매체에 달라 그래. 왜? 아니, 매체에 우리가 전화해서 하면 되잖아. 아, 뭐, 계속 그러면 낚시 밑도 끝도 없잖아, 계속. 아니, 왜냐면, 저거 아니면, 방조해야지. 먹고. 만약에, 진짜 같으면 기다리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해.
5분 터졌나 보네. 만개. 형도로 많이 터졌잖아 근데. 그렇지, 그렇지. 많이 터졌지. 좋아 된다 씨발. 맞다. 좋아해야지 만개 터졌는데 싫어해. 야, 요즘에는 윷만은 진짜 하루에 2만 개씩 받아. 2만 개씩 진짜 잘 받아 요즘에. 요즘에 진짜 그 역행 분들이 진짜 잘 터지는 것 같아. 아 좀 아쉽다 맞지 뭔가. 잘 먹겠습니다. 넵튠님 매니저 채팅 봐주시면 돼요. 매니저 채팅. 고생하셨고요. 제가 지금 핸드폰이 배터리가 1%인데 지금 꺼지기 바로 직전이라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 제가 보지를 잘 못해요. 죄송해요. 저거 좀 줘봐. 저 형 수저랑 젓가락 하나만. 어, 잠깐만. 하나도 없어. 이쪽에 있어. 어, 이쪽에 있어. 나 이거 존나 비쌀 것 같은데. 딱 봐도 그러니까. 비싸 보인다, 야. 네, 미안한데, 이거 거의 1,0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밥이니까 맛있게들 먹어야 돼. 1,000만원짜리 밥이야, 이거. 예? 아, 별풍으로 후원해주시면 제가 답이 없어요. 왜냐면, 형이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7인에 계속 빚을 져야 돼가지고. 아, 짱 맛있다. 먹어. 먹어. 고기, 고기도 먹어. 우리가 갖고 와서 먹어요. 에이, 뭐야. 보세요. 진짜 농담 안 하고 진짜 엄청나게 사고 싶었던 물건이 있었는데 두세 달 기다려서 택배 받았더니 벽돌 들어있는 느낌이야 지금. 와 그렇게 깠으면은 진짜 하나 줄 법도 한데. 형 형 드슬 도전 존나 안 한 거야 맞지? 지금 이제 도전했어. 아 근데 이제 드슬 도전 그래서 그렇지 나는 사전에 원래 그게 안 나왔잖아. 컬렉션 집에서 혼자 깠을 때 그게 안 나왔잖아. 내가 다 미안하네. 네, 그래서. 아 초반에 진짜 컬렉션만 제동 가격만 나왔어도 나쁘지 않았을텐데. 오빠 목마르지 이거 먹을래? 나 갈게. 어 조심히 가. 가. 안녕. 뭐가 있는데 실패했나 본데 지금 뒤에. 어. 어디서 가게? 아니 근데 왜 아쉬운지 알아? 초반에 그 중동 아닌데 부장이 떠서 존나 아쉬워. 그러니까. 그냥 아예 안 줬으면. 그치. 아쉬움도 없어. 아 근데 안 떴나 이제 안 생겼다 이 생각인데. 화를 그러니까 이거를 화를 못 내겠는 게 떴잖아 일단 빨강이라도. 그러면 황교지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드슬 도전 아니고 영웅이라도 뽑아서 쓰시려는 분들은 부러울 거야. 왜냐면 하다못해 불제스 원래 진짜 안 나오잖아. 와 저 형님 리얼은 리얼인가 봐. 돈 있는 또라이인가 본데. 돈 또? 어 돈 또인가 봐 돈 또. 돈이 없진 않아. 있는데 이제 야 있으면 한 만 개씩 쏘지. 진짜 계좌이체 여러 개 없나 본데.
형님들 500개 받고 벗기 시작하면요 한 3,000개 받으면은 손불알하고 있어야 돼요. 손불알. 예? 아. 3시간 뜨냐. 아. 근데 이게 확률이 진짜 이상하다. 카드 까서 잘 나오면 합정이 안 되고. 그니까. 카드가 안 나오면 합정이 되고. 뭐야? 이게 무슨 확률이야 도대체? 두술 주는 날 뽑아야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다른 사람들 할 때 같이 뽑아야 되는 것 같아. 다른 방 하고 있었대? 두술을 안 줬지 않았을 때. 아. 근데 요즘에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윤구 형도 실패했어, 오늘? 어, 실패했대. 두 번? 두 번. 연타. 그니까 내가 봐도 지금. 요즘에 안 푸나봐, 아예. 이번 주에도 지금 BJ들이 몇 번을 던졌는데. 저 꼭지요? 저 꼭지요? 몇 개 컷이냐고요? 저희 방 열을 달아주시면 꼭지 깝니다. 역시 비싸구만. 아. 진짜 미신이란 미신은 다 해본 것 같아. 무슨 뭐 시청자를 많게 하면 나올 것이다 해서 철구걸로도 켜보고 아니다 용내야 니가 니 아이디니까 니 걸로 켜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내 걸로도 켜보고 아. 레전드 한번 쓸래? 다시 도전할 거야? 에이 못하지 이제. 한번 방법이 있어. 한다고 하면 형이 지원해줄게. 뭔데? 어? 뭐? 형 거 차 발전기 갖고 와서 NC소부터 앞에서 하는 거야. 본사 입구에서 대형 스크린 띄워서. 형 진짜 미안한데 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 뜨잖아? 응. 나 진짜 농담 안 하고 감옥 갈 생각하고 NC소프트 하다못해 저기 정문에 있는 문이라도 하나 부술지도 몰라 진짜. 나 백 감사합니다. 진짜로 괜찮지 않아? 근데 시청자 수 존나 많이 나올걸? 환영하지 않겠어? 특히 NC소프트 퇴근하기 전에 아니면 점심시간에 아니면 신고당할 수도 있어. 왜? 앞에서 막 뭐 한다고 길거리에서. 길거리 사이드에서 하면 되잖아. 사이드 말고 바깥에서 하면 되잖아. 진짜 인생 망한 기분이다. 영훈이 나빴다고 생각하자. 아직 운이 나빴어. 진짜 솔직한 마음에서 만약에 우리가 합성했던 것 중에 하나라도 떠서 만약에 한 장이 안 나온 상태야. 진짜 그냥 씨발 인생 던진다는 생각으로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끼리에다 얘기해서 한 번이라도 마지막 해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두 장이니까. 이호골 형님이 7만 개 지원한다고? 에이
아, 씨발, 내가 돈이 많았다면서. 어? 왜? 진짜야? 잠깐만. 창현이 형 잘 지내지? 언제나 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2017년도 6월 25일날. 그리고 오전 1시 오늘 온 건데 창현이 형 내가 조용히 용누 도와줄 테니까 아이 벌써 읽어버렸네. 형이 도와준 것처럼 할 수 없나? 7만 다이아까지 도와줄 수 있어. 어, 콜. 와, 뭐 하는 친구지, 이 친구? 이거 7만 다이아 혹시 이해 아니야?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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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도 연락 왔는데 내가 지금 연락 이거 안 돼가지고 연락처로 달라 그래. 그러니까 차라리 형이 받아 그러면. 그러면 여기 내가 전화번호 찍어주면 되잖아. 아니 아니 내가 지금 1%여가지고 내 거로 거로 하면 되잖아. 내 거 핸드폰 어디 있어? 내가 얘 보톡 한번 걸어볼까? 어. 진짜 한 장 띄우고 마지막 도전하고 이제 진짜 깔끔하게 접자 이제. 뭐 다른 생각하지 말고 뭐 아쉽다 생각하지 말고. 아유 그냥 씨발 저기 두꺼비 좀 내려야 돼 막말로.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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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누구야? 누군데 저 도와주시는 거예요 형님? 아 그냥 저번부터 그냥 형 좋아해가지고 옛날부터. 오. 근데 이거 진심이에요. 저 진짜? 아 근데 6월 25일 날도 나한테 카톡을 했어. 언제나 행복했으면 좋겠대. 아까 뭐야 그 6명이 진짜 옛날부터 너무 불쌍해가지고. 창현 형은 좋아하고 난 옛날부터 불쌍하다고? 창현 형은 옛날부터 좋아했고 난 옛날부터 불쌍했다고? 진심이야. 이거 진심이야. 아 근데 진짜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진심이야. 아니 왜냐면 떡밥을 깔 수가 없는 게 6월 25일 날 나한테 카톡을 아 이거 진심이야. 진심 맞네. 그러면 예. 제가 전화번호 하나 찍어드릴게요. 여기 이제 키링 결제 사이트인데 여기다가 전화해가지고 혹시 충전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해가지고 계좌 시스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용리 거라고 해주면 돼요. 내가 그 7만 다이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와줄 수 아 진짜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이면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그러면 제가 이거 전화번호 그래. 보낼게요. 진짜 고마워요. 이쪽에다 붙어있다? 네 잠깐만요. 바로 보낼게요. 아,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와 손 타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7만 다이아면 와 진짜 고맙네. 두 개만 뽑으면 되니까 내가 이 친구한테 전화번호 적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010 1094에 107 와 형 그거를 철구한테 좀 보내줘. 이 친구 그거를 전화번호 달라 그래서 내 거 지금 꺼질 것 같아가지고. 어. 형님들 제가 볼 때 7만 개로는 도전 그림도 안 나와요. 그래도 늦게까지 기다려주시면서 방송 보는데 도전 기회는 나와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분 진짜면 뭐야 벌써 뭐 다른 얘기 나오는데? 아니 내가 번호를 그냥 막 부르는데. 아, 예. 만약에 형님들 진짜면 제가 오늘 풍선도 많이 받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제 거 100장 더 넣을게요. 왜냐면 저도 오늘 이것까지 하면 400장 넣은 거거든요. 오늘만. 형은 일단 저 설치하러. 아, 형 오늘 고마워. 진짜 고마워. 꼭 뽑아라. 예, 제 거 마지막으로 풍선 많이 받았으니까 어차피 제가 뭐 돈 먹고 도망가는 애도 아니고 키린 사장님한테 돈만 잘 갚으면 되니까. 저는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형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형 오늘 수고했어. 아 50장으로는 제가 볼 때 각이 안 나오는 게 7만 개인데 100장에도 4만 개거든요. 11만 개, 12만 개인데 두 개를 못 뽑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림은 나와야죠. 적어도. 쉬나요? 도전하는 그림은 나와줘야지. 도전하는 그림은 적어도. 아 근데 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늘 이후로는 이제 안 해요. 이게 뭐 카드가 한 장 남든 두 장 남든 안 해요. 예. 나는 얘들아 진짜 상남자잖아. 상남자. 뭔가 씨발 도전이라고 좀 한번 해보고 보냈으면 좋겠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게 형이랑 나랑 두 번 도전을 해야 된다. 그치. 생각을 했어. 왜냐면 한 번 도전하면 너무 존나 아쉬움만 남을 것 같고 두 번 해가지고 안 되면 그냥 아이 그냥 싹 그냥 두들 하지 마라. 두들 씨발 그냥 뭐 안 해도 뭐 씨발 일일이 할 수 있잖아. 어?
두 번 해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뭐 한 번 하고 그러면 너무 아쉬우니까 두 번까지는 만들어야 된다. 지금이 딱 이제 한 번 딱 하면 마지막 두 번째인데.